여기 채널에서 하는 네. 장미 전쟁 새로운 MC 합류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전쟁을 정말 애청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예. 없어져서 좀 아쉬웠는데 그렇죠. 장미의 전쟁에 딱 MC로 합류한다는 생각도 너무 행복했고 일단은 실제 얘기잖아요. 지금 일단 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 약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어허.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어허.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돼. 그렇지. 참고가 되고 네. 그렇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요즘 핫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또 김지민인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김지민 씨가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선후배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느끼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 왜? 라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축하해요. 혹시 뭐 이슈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좀 계약적인 연애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가끔 이제 방송에서 너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눈총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제하려고 더... 하는데 선배님이 지금 제 얘기 많이 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자 근데 알고 있었습니까? 어때요? 저는 진짜 눈꽃만큼도 몰랐고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뭐 증권가에서 떠도는 뭐 소문인가? 아 그래서 야 준호한테 직접 전화 걸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거짓말이면 그치. 신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이거 뭐야? 나 빼면 거의 뭐 다 알던데 후배들은 맞아요. 진짜 왜냐면 박성호파 분들이 네. 입이 막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 알렸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꿈에도 저... 입이 쫑알새구나. 네, 아 쫑알새야. 저도 아예 몰랐거든요. 저도 뉴스로 왔어요. 아침에 네, 기사로 왔어요. 아 신문에 났어요. 아침 신문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 김지민 김준호 열애. 어 뭐야? 이거 알고 봤더니 저희 둘만 몰랐어. 그러네. 아 여기가 입이 가볍네. 아 가벼운 판이가.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김준호 씨가 작년에 나와서 여기서 우승했어요. 혹시 뭐 나오는데 조언 같은 거 안 해줬어요? 그때 그 CG로 거짓 CG가 되게 많이 씌워졌더라고요. 맞아. 자. 정답! 예, 알려주세요. 땡큐! 땡큐! 나는 까불이! 나는 까불이! 나는 퀴즈 왕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눈치를 많이 보라고 해야 돼. 여기만 집중해서 막 의지하지 말고 옆에서도 많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네. 아 주워 먹는 거 최고였습니다. 네. 일명 거지왕. 진짜 거지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